하루에 평균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요리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했고요. 가게 한 지는 작년 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1년 하고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원래 생각하던 게 가게를 쳐내는 게 꿈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기름 좀 뺀 다음에. 네, 큰데. 안 큰데, 안 큰데, 작은 데. 아, 작은 데 놔야 되네, 작은 데.
송로였지. 아, 이제 다 먹어. 선지 네 개? 네. 예. 네, 들어가셔요. 네, 알았습니다. 저 계세요. 바깥에 가시면. 네, 고기 바꾸겠어요. 어떡해요? 예. 몇 분이세요? 네. 서울 2차. 많이 줘야지. 아저씨, 나. 뭐가 안 왔어? 애들 첫째는 지금.
제가 맨날 떼는 업장인데 이 집이 이제 그 손질도 잘 하시고 되게 신선해가지고 항상 여기서 떼는 편이에요. 이거 못 떼는 거 이거 못 떼는 거 혼자 한다. 곱창만 전거만 주면 되는 집. 월화수 목에만 이제 시장이 열어요. 그래가지고 월화수 목에 미리 작업을 해놓고 주말에 팔 거를 미리 이제 작업 준비를 해놓는 거죠. 막차범을 실어야 될 것 같아. 물 부어놔서 이제 최대한 신선하게 유지한 다음에 다른 이제 간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하게 오거든요. 도축하고 바로 오는 거라서 간, 염통 이런 걸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천엽도 하고 곱창도 하고 곱창도 하고 이 순서는 이제 제가 그날 급한 거에 따라 제가 이제 유동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간을 한번 손질해 볼게요. 간은 제일 먼저 여기 막을 좀 벗겨줘야 돼요. 찔겨가지고 안 씹히거든요.
깍두기 모양으로 떨어질 건데 간 같은 경우는 좀 버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겉에 이제 좀 더러운 부분을 다 더럽다고 해야 되나? 짜잘짜잘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쳐내고 내야지 손님들이 신선하다고 느끼고 믿고 먹거든요. 구멍 있죠? 이런 부분도 안 써요. 구멍 있는 부분이 대부분 아까 그 벗겨낸 막 같은 것 때문에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 씹으면 되게 질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구멍 나 있는 부분이 나가면 손님들이 좀 신선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구멍 쪽 안쪽에 보면은 다 질긴 막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멍 부분은 쓰지 않고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그게 다 버리는 부위인 거죠? 네, 버리는 부위. 소의 심장, 연통이라고 불리는 부위인데 이 겉에 지방질이랑 연골 같은 게 좀 있어요. 이 막까지 제거하고 깔끔하게 자르는 작업까지 할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칼이 가는 방향에 손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힘줄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다 연골이에요. 딱딱해가지고 제거해줘야 되고 있는 점액질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씻어주는 작업인데 이 소금이랑 밀가루가 천연 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다리기 하듯이 끝까지 한 장 한 장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얘도 위인데 얘는 세 번째 위에요.
번째 위가 이제 저희가 양대창 먹을 때 먹는 양 있잖아요. 특양이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뭐 깐양이라고도 하고 그 양이 이제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가 저기 보이는 벌집양. 벌집양이 두 번째 위고 세 번째 위가 예 천엽. 네 번째 위가 아까 막창이라고 가져온 거 있잖아요. 걔가 네 번째 위. 홍창이라고도 하고. 중간 부분 가면 더 잘 벗겨지거든요. 초반이 잘 안 벗겨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육을 안 하는 이유가 연육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키위나 배, 파인애플 이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근데 좀 그 카라멜라이징보다 마이야르 반응을 더 좋아해가지고 그 마이야르 반응에 좀 집중하려고 일부러 껍질을 벗기고 연육을 안 하는 편이에요. 보통 이렇게 작업하면 얼마나 걸리시나요? 이게 곱창이 껍질이 벗겨지는 거에 따라 좀 달라요. 진짜 빠르게 벗기면 잘 벗겨지는 건 15분이면 벗기거든요. 15분도 안 걸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껍질 안 벗겨지면 진짜 심할 때는 껍질만 1시간 반 동안 벗긴 적도 있어요. 보시면은 차이가 보이죠? 여기 좋은 거, 여기 안 좋은 거. 보시면 이 점도도 다르고 색깔도 좀 다르고 이런 차이 때문에 지금 안에 혹시나 했을 이물질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살짝 노랗게 나오는 안에 곱들이 좀 센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물로 흘러내려가지고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마탕, 절대냥, 곱창, 곱창, 양통이구나.
그러니까 시간이랑 결정 양은 저희가 초과를 삼은 데이터 나온 걸 앞뒤로 살짝만 노려주시면 바로 주시면 되고요. 영통으로 특별한 맛을 느끼는 것이고, 걱정하고 걱정을 살짝 익혀주시면 될까요? 꼭 기계로 쓴 것 같죠? 네? 정교하게.
해물부터 주고. 선생님 밥 바로 가. 하나 더 있어요. 맛있습니다.
찾았는데 그런 거. 약간 제작을 한다.
발로 이제 해야 되죠. 아유. 나오는 거는 시즈니 여기 국수 나오는 거는 그래갖고 여기서 마무리해. 열? 아 됐어. 이건 칼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제비하고 서는 거예요. 국수 한 손. 언니 좀만 밀어주세요. 쭉. 네?
10원 두 개, 15원에 칼 하나, 별 하나. 아니, 같이 줘. 그거 별 두 개 더 반대게 내놔야 돼. 네, 시켜 먹어야 돼, 죽임을.
저희 가게 이제 닭볶음탕이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하죠. 대파 숙성을 해가지고 양념의 감칠 맛이라든지 이 깔끔한 맛을 많이 좀 이렇게 살렸어요. 짠.
여기 갈게요.
어떻게 나오시지? 3시간 내내 끓이거든요. 이 물이 이제 있어야 닭의 엄지가 돼서 더 부드러워지고 맛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한방 재료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능이 물이 우러나요. 우러나다 같이 이제 능이 향이 향긋하게 나면서 일단 몸에도 좋고 이게 겨울 장기니까 능이하고 닭을 물에 잠기게 눌러줘야 돼요. 염지가 시작됐습니다. 아, 저희는 하루에 100마리 정도 만들고요. 누룽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들 최대한 눌러 담고 있어요.
아, 이게 불이 꺼지면 수시로 장갑을 다시 쌓아주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고기가 다 익으려면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저희는 장작구이도 많이 나가지만 직포이구이 삼겹살도 손님들이 많이 좋아들 하세요. 잡내가 적고 고소한 향이 나는 그런 삼겹살입니다.
뿌리고요. 이게 이제 전날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이제 피 빼는 거죠. 이게 담궈 놔야 피도 좀 빠지고 또 껍질에 있는 어떤 불순물 그런 것도 좀 빠지고. 보이지? 보여 안 보여? 족발에 이제 한약재 좀 들어가요. 한약재 양념 그런 그런 데서는 한약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갈아서 넣어요. 갈아서 싹 분말로. 그리고 이제 마늘 그런 거는 다 이제 다 덩어리로 해서 넣어. 이런 야채는 이제 덩어리로 넣기는 하는데 어떤 국물에 좀 진함이 이 덩어리로 넣은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말로 갈아서 이렇게 놓쳐. 아, 이거 나만의 노하우인데 뭐. 다 공유하세요. 다 그렇게 하세요. 아까 야채 아침에 오는 거 들으셨잖아. 지금은 좀 조금 짜져가지고, 아, 이런 거 조금 시끄러워. 좀 씻어서 자, 물에 이렇게 담궈 놓으면 숨이 죽었던 것도 조금 살아나요. 야채 좀 담궈 놓으면 조금 이제 또 신선해지지. 뭐가 막고 있어. 이 부추는 요번에 시골에서 우리 처갓집에서 다 한 거라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드리면은 좀 좋아를 하시네요. 고추 같은 거 어떤 때는 뭐 부추 뭐 그런 거 이제 처갓집에서 갖고 올 때가 있지. 천하장사 결승전에서 힘쓸 정도로 이럴 때 들어. 천하장사 결승전에서
이 손으로 삿발 잡다가 아 지금 한 12년 정도 돼가요. 족발 가게 12년 정도. 처음에는 다른 것도 많이 했었어요. 뭐 근데 뭐 쓸데없이 뭐 라이브 카페도 했었고 뭐 감자탕도 했었고 뭐 호프집도 해봤고 다 이제 그리고 그 부침개 전집 뭐 그런 것도 같이 이제 해봤었는데 뭐 다 망했지 뭐. 내가 없으면은 이제 문을 좀 닫아야 돼. 내가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오시는 분들 우리 저기 이 구독 무슨 뭐야 이름 쿡쿡TV? 네. 원국 쿡쿡이요. 쿡쿡TV 구독자분들 나중에 또 생각나서 오실 일 있으시면 일요일날은 문 닫아요. 일요일날 애들이랑 놀아줘야 돼가지고. 10시간, 12시간 피 뺐다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피가 나온 상태에서 이 고여있는 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이렇게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딱 담그는 물이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건져난 다음에 깨끗한 물로 한번 더 이제 껍데기 이제 족발 껍질 같은 거 이제 한번 이렇게 담궈주면 또 불순물 더 빠지니까. 이거 잘 닦고 있어야 돼, 너 이거. 어? 잘 닦고 있어? 그렇지. 이렇게 헹구고 이제 족발 이거 원액 이제 끓으면은 이제 그때 녹는 거죠. 어 끈다 이제 끈다 이제 봐봐 이제 끈다 이제 입고 싹 올라오잖아. 끈다 끄야 돼. 이거 끌어올리면은 넘쳐 흘러요. 이 원액이 쪼그라들어. 쪼그라들으면은 그 물량하고 약재하고 맞춰놨기 때문에 쪼그라들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새카맣게 나와. 그리고 흘러내리면은 청소해야 돼. 되게 짜증나. 2시간 정도 이제 2시간 동안 뭐 하는 줄 알아요? 이제 자러 가야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진짜 할 일이 없어요. 진짜 할 일 없을 때 여기 이렇게 앉아갖고 딱 좋잖아요. 지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막 문을 두들겨. 그러면 여기다가 깜깜 놀라고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분이 자지 말라고, 자지 말라고 이렇게 눈 이렇게 뜨라고 그래, 눈 뜨라고 그래.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앉아, 앉아, 오케이.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아유. 씨름으로. 아, 졸려. 씨름으로 전성기를 한창 누리셨다가 방송 네. 쪽도 같이 하셨는데 네. 지금은 족발집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생활에 현재 만족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모든 일이 과거에 잘 나갔다, 뭐 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현재 일을 하면 어떤 상반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현재 일을 못해요. 과거에 나는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나는 옛날에 과거에 진짜로 멋진 차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작은 차 타고 다녀? 라고 생각한다면은 작은 차 못 타고 다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거를 발판 삼아서 지금 현재의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현재 만족, 족발 장사하는 거를 만족을 하고 있어요. 씨름할 때가 좋았어요? 지금 현재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씨름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씨름 쪽으로 다시 뭐 돌아가고 옛날이 좋았다 하지만 현재 내 족발 장사하니까 현재 만족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죠. 자영업자분들 다 똑같아요. 매일 아유 오늘은 어떨까, 오늘은 많이 오실까 막 그런 거. 그래도 좀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봅시다. 어떤 구멍이 있겠지요. 열심히 살다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데 이제 그래도 열심히 마음을 조금 하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글쎄 이제 인분이라기보다도 개수로 따진다면은 한 30개 정도? 한 30개 정도 되는데 아우 뜨거. 지금 위에 거 이거 하는 거예요? 아, 어머님들 뭐 뼈 곱고 그러면 위에 거품 이렇게 일어나면 긁어내거든요. 이거 조금이나마 좀 맑게 만들려고 손님들 상에 나가면은 그 껍질 같은 게 조금이나마 채소화하게 좀 만들려고 껍질이랑 같이 이렇게 벗겨내는 거죠.
지금은 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이렇게 뜨뜻한 상태라서 좀 붙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뭐 이렇게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족발 메인 그냥 족발 양을 좀 넉넉하게 드려요. 그냥 새우전 뭐 그런 거 좀 드리긴 하는데 다 이것저것 많이 안 드리고 그냥 족발로 족발 양으로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만 드실 거죠? 네네네 바로 지금 네. 썰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도 붙을 거예요. 아 뜨거워서 네네 네. 뜨뜻한 상태에서 썰어가지고 네. 껍질하고 지들끼리 하나 껍질은 부산가 있고 살코기는 서울가 있고 그럴 거예요. 아, 네. 중간 대전지점에서 같이 모여서 드세요.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손님이 예약이 돼 있어서 자, 세트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오시면 바로 드리면 되지. 네, 감사합니다. 천하장사입니다. 네네네네네. 가장 빠르면 지금 한 보게가 밀려서 한 10분, 15분이요. 감사합니다. 천하장사입니다. 예. 어? 출발. 아, 예. 맛있게 드세요. 네. 국수는 세트로 A 세트. 몇 분이세요? 4명이요. 네. 아, 그랬어? 조금만 기다려줘요.
갖다 드려. 이거 어디로 나와요? 여기? 뭘 넣었습니다? 반장님 정도가 진짜 딱 제 또래겠네요. 반장.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우와. 내가 하나 할게. 나이스. 인터넷으로 보고 왔어요. 맛집이라 그래갖고. 맛있습니다. 아, 네, 아주 맛있습니다. 저도 고깃집 지금 저도 고깃집 하는데 족발이 아주 맛있어요. 포장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가 단골이라고 보면 돼요. 네, 단골 오신 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다 장사가 그렇죠. 네. 단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장사는. 올리라고. 4시, 6시 이렇게 예약 받아놓은 것밖에 없었냐. 3개 이렇게 예약 받아놓은. 이게 4시, 6시 이렇게 배따리로 예약 받아놓은 거 지금 그거 남겨놓고서는. 왕님 가는 거요? 아니, 가요. 아니 가 계시지. 빨리 사진 올리라고 지금. 마스크 받고 요 마스크 받았어요? 동의 받았어요? 야 이거 좀 되는데. 형수님. 너무 작다.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이제 쳤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요? 영수 좀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뵙고 싶어서. 아유.
다들 놀러 오세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맞죠? 네.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동네 사세요? 아니,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아, 예. 생각하면서 먹을게요. 알라비오. 아, 예. 아이고. 야, 이거는 이제, 아니, 좀 한 10분 있다 오시는 손님들, 이제, 한 5분, 10분은 괜찮으니까, 이제, 포장 예약되신 분들 미리 이렇게 좀 썰어놓고, 이제 한 5분, 10분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 제가 뭐, 어떻게 뭐, 잘해드린다기보다도 넉넉하게 배불리 드시고 돌아가실 수 있으실 그런 분위기 한번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런 양 좀 한번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깔아주세요. 방어는 끝났어요.
해주십니다. 앞에서 갈게요.
지느러미 살인데요. 광어를 한 마리 잡으면 이게 아주 소량 나오는 부위예요. 굉장히 기름지고 식감이 좋아요.
고등어 초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소금하고 식초를 식초로 맛을 들여서 약간 새콤하면서 부드럽게 만든 고등어 초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일에는 50kg, 주말에는 100kg 이상씩 작업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저희 따로 빼서 그 다음에 세척까지 해서 상호 손님들한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쓸개인데 여기가 제가 매일 아침 작업하고 나서 요거 세척하고 요 스포이드에 담아서 손님들한테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쓸개주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에서 네 번 정도요. 핏덩어리들이 다 나와야 돼요.
이거를 계속 모아야 돼요. 안 그러면 뭉쳐가지고 이렇게 가릅니다. 때까지만 사고 있어요. 살짝 배친다는 느낌. 기름 끓기 전에 넣어야 돼. 이거 안 해주면 밑에가 탑니다.
있게 서비스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단 슬개주는 너무 많이 태워서 드셨을 때 다음날 두통, 설사, 구토 유발할 수 있어서 저희가 증량권만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이거는 26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횟수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단골 분들이 많이 오세요. 요건 이제 치즈고요. 그다음에 저희 생빵가루. 돈가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등심. 저희는 100% 다 국내산 한돈 돼지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치킨가스 만들 때 저희 쓰는 재료인데 요게 이제 안심이에요. 닭 안심이고 다 이제 할인 걸로 해서 저희는 다 국내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베타맥스를 사용을 해요. 고기랑 저희가 빵가루가 좀 더 압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해진 이제 베타맥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0장에서 한 2500장? 요일마다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2000장 이상 만드는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치킨 안심가스라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결제 조금 있다가 도와드릴게요. 보통 3분 30초 정도 튀겨주시면은 딱 네, 알맞게 나와요. 세트 1번 드릴게요. 결제 14,000원이시고요. 나 맨날 이거 놓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포장해 드릴게요. 내가 홍보대사인데 여기. 카드 먼저 받으시고요. 저기 얼큰한 게 있어요? 매운 거 있냐 하나 드릴까요? 네, 매운 거. 매운 거 오늘 그냥 서비스 하나 넣어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건 이제 저희 생선가스 만들 때 쓰는 명태살이고요. 가시가 없어가지고 또 요거 드시는 분들은 또 이것만 사주시더라고요. 요건 이제 밀짚가스인데요. 소고기 저희가 갈아가지고 다진 야채랑 해서 만든 거예요.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모짜렐라 블록치즈를 미리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소분해서 가져와요. 등심에다가 저희는 말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등심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가는 게 거의 치즈 돈까스입니다. 300개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나왔어요? 아, 발. 맛있게 드세요. 세트 1번 드릴게요. 아우, 아, 제가 손주도 넣어드렸어요. 자,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우선 이거 안심 열장이시고요. 이게 치즈 주세요. 새우 버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요건 이제 세트 4번인데요. 저희 등심이랑 치즈 치킨 다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나가요.